드릴 종목은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바닥 13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려서 그냥 1년만 가지고 가면 1년에서 한 2년 정도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1000%는 먹는 종목이다. 이렇게 바닥을 잡고 강력 홀딩을 해서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경남제약. 대박 종목이죠.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은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쳐바르면 그냥 1000% 꿈에 1000%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추천하면 이 종목이 300%를 오를 종목인지 1000%를 오를 종목인지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카페에서 경남제약의 추천가 그리고 분석시황 정보를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기 이전에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종목이 경남제약이 왜 바닥 1300원이면 여기죠. 여기가 1300원 1400원이니까 왜 이 구간이 바닥이었는가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한번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전 종목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앞으로도 투자할 종목 잠재자산을 알고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이 투자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아니면 쪽박을 맞고 패가망신할 주식인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분석 한 종목당 비용 5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앞으로 투자할 미래의 종목 잠재자산을 꼭 알고 투자하시면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경남제약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봤더니 야, 이 종목 바닥에서 매수하면 이거 초대박이다. 무조건 맥시멈 1000%다. 그 분석시황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자, 2012년도 2월달 8월달 요때에 요때가 3,000원, 4,000원, 5,000원 할 때입니다. 요때.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아직 바닥 아니다. 급락할 것이다. 자, 차트를 보면요. 잠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2012년도 2월달 제가 과거로 한번 돌려드릴 텐데 자, 과거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이게 하락장처럼 보이는 거죠. 당시에는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이잖아요. 그죠? 딱 보면 완전 바닥 아닙니까? 바닥처럼 보이잖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닥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이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종목 아직 바닥 아니다. 더 하락한다. 그 분석시장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 바닥이죠. 이 종목 아직 추가 하락한다. 더 한다. 자, 분석시장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렇게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제약에 4,000원, 5,000원 할 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 보면 이미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경남제약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이 1000% 가까이 수익이 터진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요. 경남 지역 674%, 682%, 자, 513% 계속 홀딩하는 거죠. 433% 홀딩. 그래서 분석시장 정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보면 경약 분석 안내 이렇게 돼 있죠. 2013년도. 자, 이때에, 아,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이때에, 자, 경남제약 바닥을 지지하고 있지만 아직 안정권이 아니다. 하락장이라는 거죠.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요 정도만 거론합니다. 바닥 거래량이 130만 주라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비번은 600번이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이고, 갖고 놀기 딱 좋은 종목이다. 이 종목 더 하락한다. 그러면 대박이다. 아직 안정권이 아니다. 하락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냐면요. 경남제약 주가 예측 정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감자를 단행하고 이평선이 안정권을 찾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만 합니다.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잡고 진입하십시오. 자, 기술적 분석주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적자 흑자 반복이지만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 이걸 포착을 하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도 개별 비공개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후로 여기 보면 2013년도 이후 자료가 없죠. 분석 시황 정보 정해온 추천주로 또 별도의 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11%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더옵니다.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681%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1000%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홀딩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홀딩하십시오. 하락 조정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분석 시황 정보 자료가 계속 있는데, 아, 이거 왜 이러나. 자꾸 에러가 터지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바닥 13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13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정확히 1000%의 단기 수익이 터진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13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5300원까지 절반 넘게 하락했으니 이 종목이 기술적 뭐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 종목이 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했다간 잘못하면 패가망신을 한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선 보십시오. 제가 정해놓은 이선, 그 다음에 제가 정해놓은 이선에서 때려맞고 지금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자, 이 사기꾼들이, 이 작전 세력들이 옛날에는 그냥 작전만 했는데 요새는요, 작전 세력들이 카페를 돈 주고 삽니다. 지금도 한 달에 최소한 저한테 카페 팔라고 한 10통의 쪽지는 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와요. 제 카페의 수익률 보고 자료가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으니까 저희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 카페를 파십시오. 다 작전하는 놈들입니다. 이제는 작전 세력들이 카페를 돈 주고 사면서 운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개미들한테 눈탱이를 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기꾼들이 대한민국 주식 카페의 90%가 넘는다. 경남제약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현재의 잠재자산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추천했을 때 1300원대 이때의 잠재자산과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은 여러분들 천지 차이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1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런 고평가 구간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자, 이 종목처럼 주가 예측 정보가 있고요. 개별 종목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기 개별 구매 종목 이래가지고 나오죠. 자, 개별 구매 종목으로 저희가 별도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천을 이후에 드려서 1000%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대박주가 아직까지도 이런 대박 바닥주입니다. 바닥주.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대박 바닥주가 아직까지 저희 카페에는 100개가 있다. 여러분들 저를 만나셔서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앞으로 2, 3년 후에 여러분이 이 꿈의 1000%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